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항혈전제 개량 신약을 내놨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복용 편의성은 대폭 높였습니다. 이참 회사의 전략 제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오는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항혈전제 개량 신약입니다. 개발 기간만 6년에다 20억 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기존 1일 2회 복용하던 용법 용량을 세계 최초로 1일 1회 일정 복용으로 개선한 실로스타졸 성분의 개량 신약입니다. 뛰어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작용 우려와 복용의 불편성 등으로 그간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를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판매와 동시에 전사적 마케팅을 펼쳐 이번 항혈전제 개량 신약을 200억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1000억 정도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한 150억 정도는 첫 해 한국 시장, 나머지 시장은 해외를 꾸준히 두들겨 나가면은 5년 이내에는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특히 지속적인 개량 신약 개발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출시된 제품을 포함해 오는 2015년까지 10여 개의 개량 신약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융복합 전문 글로벌 제약사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량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까지 임상시험을 10개 정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매년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씩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개량 신약 개발 등과 함께 전략 제품 육성을 통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매출 1,50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